네, 안녕하세요. 저는 KGC 인삼공사에서 근무 중인 배국령이라고 합니다. 일단 선수분들이 되게 집밥처럼 편하게 드시고 계시고요. 또 저희는 뷔페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메뉴가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선수들 기호에 맞는 것들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구단 측에서도 지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영양 비율인데요.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이다 보니까 다이어트라든지 이제 근력 향상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메뉴 같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단 면류를 좀 가장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디저트 쪽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뭐 앙버터 빵이라든지 스콘도 나갈 때도 있고 안송이 선수가 진짜 골고루 엄청 잘 먹어요. 별임 선수도 맛있게 잘 먹고 염혜선 선수가 유명한데? 아, 우리 혜선 선수를 빼먹었네요. 잘 안 먹는 선수는 없어요. 그 송이 선수는 면 같은 거 좋아하고 지영 선수는 그 팥죽 같은 거 그런 거 잘 먹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광갈비 짬뽕이라고 갈비대를 좀 큰 걸로 구해와가지고 그걸로 육수를 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도전은 못 해봤습니다. 어디 가요?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어디 가시죠? 밥 먹으러 갑니다. 이따 밥 먹을 때 봐요. 네. 어디 가세요? 밥 먹으러.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진짜 샤브샤브 좋았는데 오늘 딱 샤브샤브 그거 한 거예요. 이거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 이만큼 먹을 거예요. 비켜줄래? 다시 간다. 오늘 예쁘게 안 담았어요. 왜냐면 배가 고파서. 늘 이렇게 먹어요. 소스 뭔데요? 칠리 소스. 저 늘 이렇게 먹는데 네. 하, 이게 칠리예요? 아 고맙습니다. 옆에 땅콩 있나요? 아 네. 아, 늘 이렇게 먹는데 땅콩이에요? 이 땅콩이에요? 다음 면 면 밀가루 밀가루 라면 짜장면 우동 떡볶이 나탕 라면 저는 초록 섹시해요. 채소 별로 안 좋아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채소. 다음. 소고기랑. 나 지금 약간. 뽀뽀 알지? 뽀뽀 알지? 저 샤브샤브요. 파인애플. 응? 파인애플. 아, 저희 식당이요? 조리장님이 먹고 싶은 거 적으면 진짜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요리의 퀄리티도 저 알바 뚝배기 해주는데 처음 봤어요. 대충 하시고 세명씩 하세요. 열리면 되죠. 오늘 약간 노력하시나요? 뭐야? 제가 먹어봐. 그냥 여기 인양떡에다가 오늘 메뉴 어떠신가요? 저 완전 좋죠. 그거 알죠? 연어가 저요? 팥죽 나왔을 때 팥죽 나왔을 때랑 그리고 이게 떡볶이 그리고 근데 저는 음식은 이 특히 팥죽 이거 말고는 다른 음식은 그냥 맛있어 너무 좋아 이러는데 어떤 음식은 그냥 잘 먹는 것 같아요. 가리는 거 없이 너무 맛있는데 콩! 콩! 그래서 나 콩 엄청 좋아해서 나 머리 흰머리 안 나잖아 봐봐 내 저 사람은 내 사람은 흰머리 안 나
나지. 나는 하나도 안 나. 까만 해야 돼. 네. 콩! 콩 같은 거. 우왕작물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되게도 나와. 햄버거도 만들어 나오고. 네, 수제 햄버거 딱 나와요. 그 진짜 내가 본데 수제 햄버거 진짜 여기 맛있어. 그리고 피자도 나와. 치킨도 나와. 닭강정 나와. 뭐 안 나오는 게 없다니까? 나는요? 그냥 메뉴가 엄청 다양해요. 조합이 좋아요. 한식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계속 노력을 해주세요. 저희가 선수들이 더 좋아하는 메뉴를 해주시려고 계속 노력하시고 뭐가 딱 맛있어가 없고 다 맛있어. 밀착막인가요?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음식, 뭐 한식, 중식, 양식 뭐 이런 거 다 잘하세요. 자랑? 말이 필요 있나? 메뉴가 많아요. 식당 청결해요. 그 과일 세척기 하는 게 있어요. 일일이 다 편집병 개별 포장 해가지고 그 있나 봐. 자랑할 게 너무 많나요? 몰랐다. 엄청 맛있고. 아, 과일 주스가 맨날 나와요. 생 과일 주스. 그래도 좋아요. 그거 다른 데도 나와. 다른 데 그거. 좋아하는 원하는 거 말하면 적었다가 다 해줘요. 싹싸요. 마라탕도 해주세요. 마라탕도요?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뭐 메뉴도 다양하고 조리장님하고 영양사님이 신경 많이 써주기 때문에 잘 먹어야 힘쓸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어렵겠지만 네 맞아요. 저 찌개, 생선조림. 생선조림, 면요리. 면을 좋아하는데 쌀국수도 맛있고 칼국수도 맛있고 사실 세 개를 뽑기가 좀 어려워요. 저 밥에 되게 진심인데 여기 와서 진짜 열심히 먹고 있어요. 오징어 뭐 돼? 언니 오! 아 너무 어려웠는데 세라프를 돌려받아 먹어도 되죠? 스테이크도 맛있게 하고 그리고 밀푀유 다음에도 저번에 완전 맛있었고요. 청국장! 청국장 진짜 맛있어요. 쌀국수, 모밀국수, 쫄면. 아 원래 국수는 면 좋아해요. 면 여름에는 막 한모밀 이런 거 나와가지고 팥죽! 여기 죽은 맛집이에요. 팥죽, 호박죽, 야채죽 이런 거. 우리 식당에 다이어트를 성공하잖아요. 그 진짜 인간 선생님. 진짜 인간. 어제다 알밥이랑 떡볶이랑 저희 파스타가 나오는데 그 아웃땡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그죠? 혼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저요? 아 너무 많은데. 저는 특히 얘는 국물. 아 국물. 아 국물 진짜. 조개. 조개 말고. 와 조개 딱 진짜 맛있어요. 진짜 대박. 술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한. 다음. 차돌박이 된장찌개. 맞아. 와. 나 쌀국수랑. 돈코츠 라면인가? 전 치즈 돈가스. 진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안에 고기가 치즈를 품고 있어요. 아 오늘 점심에 나왔는데. 차돌 된장찌개. 진짜 맛집. 진짜 맛집. 아 맛있어요. 나리 오, 스파이시. I like. But Korean are very pro level. I really love the fake meat and also tteokbokki. 너무 맛있는 게 많이 나오고 있죠. 고를 수가 없어. 딱 꼭 집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저기요, 저도 육수 좀 주실래요? 네. 되게 떡볶이 맛있고, 아 그리고 갈치조림 저 좋아해요. 양념이 아주 입맛에. 선우가 이래서 너무 잘했다. 왜 찍어요? 나한번 넣었어요. 뭐? 한번 넣었어? 찍고 있었나? 나 몰랐어. 후에 마지막은? 볶음밥.
원 바이트 플리즈. 맛있어요? 예.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 이득 같은 거 있어요? 아니 다 나오니까 뭐 맨날 팔짱 나왔습니다. 그거 말하면 또 바로 해주세요. 닭칼국수? 저는 닭강정을 좋아해서 닭강정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일본식 고기 이렇게 전골 같은 거 있잖아요. 스키야키? 어. 조리장에 스키야키 먹고 싶어요. 알죠? 계란 이거 생 노른자 해가지고 알죠? 생계란 풀어가지고 조리장님 기다릴게요. 아 그리고 저희 조리장님이 저희 이거 요리 다 해주시려고 한식 중식 양념. 대창도 먹고 요새 그거잖아요. 그거 먹고 싶어요. 근데 네, 너무 맛있는데 네, 안 먹을 수 없어요. 먹고 뛰어야 돼요. 안 먹을 수 없어요. 지라다. 닭진 한번 찍어요. 뭐 움직여. 살아 있어. 원래 이 정도면 되는데 이거 뭐야? 살쪘네. 웨이트네. 그러니까 나 그게 제일 너무 안타까워. 다이어트 식단도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그 좀 다이어트 하는 선수들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잘 입어라. 아 찍지 말고 잔인하잖아.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긴 한데. 나 우리 엄마한테 사과했어. 네. 엄마 미안해. 나 우리 조리장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 조리장님 항상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지구요. 선수 같은 선우나. 온지 두 달 됐는데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정말 맛있어요. 항상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터지게 먹었어요. 샤브샤브 최고에서 샤브샤브를 끓여줬어요. 그래도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먹는 모습 보니까 좀 더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는 생각? 또 너무 착해서 선수들이 저희한테 더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시즌이 이제 한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항상 열심히 운동하는 우리 선수들 저희 식당에서도 최대한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남은 시즌 마무리 잘 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목표가 플레이오프 진출인데 저희가 이제 음식 맛있게 해드리고 영양가 높은 거 많이 제공해드릴 테니까 같이 파이팅 한번 해봐요. 인성사 파이팅! <목소리도 팁을 주자면 해산물을 팍 삶아서 먹고 차돌박이를 드세요. 당연히 똠양콩도 해줘요. 진짜 뻥이에요. 이마 좀 찍어주세요, 라니. 나 이마에 먹물먹물 떴어. 어떡해. 야, 내가 넣어주려고 지금 먹물 찍이면 했어. 나는 이마 시커매졌어요. 지금. 낙지 자르고 있어. 어머니예요? 어머. 아, 목다 지쳤어. 나 민지야, 나 한 입만. 아이고 아이고. 근데요 여기에 박았어.